우리나라 옛 이야기. 나무 도련. 옛날 어느 곳에 아름다운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. 참 씩씩한 나뭇잎이세요. 먼 하늘나라에서 바람을 쐬러 온 선녀님이 말했어요. 선녀님과 개수나무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. 그리고 얼마 뒤 선녀님은 사내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. 선녀님과 개수나무의 아기였지요.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. 그러나 아기가 훌륭한 도령이 되었을 때 선녀님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. 아들아, 아버지가 이에 있으니 슬퍼하지 말아라. 개수나무는 아들에게 가만가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. 난데없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. 세상은 금세 물바다가 되었어요. 힘이 센 개수나무도 그만 빗물에 뿌리가 뽑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아버지! 걱정 말고 내 등에 올라타거라. 개수나무가 빗물에 둥둥 떠올랐어요. 내 몸을 꼭 잡아라. 비는 쉬지 않고 퍼부었답니다. 나무도령은 개수나무의 몸을 싣고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. 어느 것을 봐도 물천지였습니다. 아버지, 언제까지 이렇게 물 위를 떠다녀야 하죠? 나무도령은 여전히 비를 퍼붓고 있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.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어딘가에 닿게 될 게다. 개수나무는 나무도령을 태운 채 쉬지 않고 흘러내려갔습니다. 한참을 흘러갔을 때였어요. 넘실거리는 물 위에 개미들이 버둥거리고 있었답니다. 아버지, 저 개미들을 아버지 등에 태워도 될까요? 나무 도령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. 태우려무나. 저것들이 죽으면 세상에 개미는 씨도 없어지게 될 테니. 나무 도령은 개미들을 태워주었습니다. 다시 얼마만큼 떠내려갔을 때입니다. 이번에는 앵앵앵 모기들이었어요. 아버지, 저 모기들을 아버지 등에 태워도 될까요? 나무 도령은 다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. 태우려무나. 저것들이 죽으면 세상에 모기는 씨도 없어지게 될 테니. 나무 도령은 모기들을 태워주었어요. 나무 도령과 개미와 모기를 등에 실은 개수나무는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. 아프! 살려주세요! 제발 좀 살려주세요! 이번에는 나무도령만한 산의 아이였어요. 아버지, 저 아이를 아버지 등에 태워도 될까요? 아니, 안 된다. 개수나무는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. 제발 살려주세요! 아이는 곧 빠져 죽을 것 같았어요. 아버지, 저 아이를 구하게 해주세요. 안 된다. 아버지, 부탁이에요. 개수나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. 정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. 나무 도령은 산의 아이를 구해냈어요. 개수나무는 얼마 동안을 더 떠내려갔습니다. 퍼붓던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. 저기에 땅이 보인다! 나무도령과 산의 아이와 개미와 모기는 타고 있던 개수나무의 등에서 내렸습니다. 그곳에는 한 할머니와 할머니의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. 두 딸 중 하나는 친딸이고 하나는 수양딸이었지요.
나무도령과 사내 아이는 할머니 집에 머슴이 되었답니다. 그리고 차츰 나이를 먹게 되었어요. 둘씩 짝을 지을 때가 되었구나. 할머니가 말했습니다. 그런데 할머니의 두 딸 중 친딸은 마음도 곱고 예뻤지만 수양딸은 게으르고 성질이 사나웠어요. 내가 할머니의 친딸과 결혼해야겠다. 이렇게 마음먹은 사내 아이는 나쁜 꾀를 한 가지 냈습니다. 나무도령은 좁쌀 한 가마를 모래밭에 쏟아놓아도 점심때까지 거뜬하게 골라낸대요. 참말인지 한번 시켜보세요. 사내 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. 나무도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쫓아낼 생각이었지요. 할머니는 곧 나무도령을 불러 그 일을 하게 했답니다. 이 일을 어쩐담? 나무도령은 한숨을 쉬었어요. 그때였습니다. 나무도령의 발 뒤꿈치를 따끔 무는 게 있었어요. 바로 개미였답니다.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? 나무도령은 개미에게 좁쌀 얘기를 했어요. 그쯤은 저와 제 친구들에게 맡기세요. 잠시 후 개미들이 몰려와 좁쌀 주우는 일을 말끔히 끝내주었습니다. 참 놀라운 재주로구나. 할머니는 나무도령을 칭찬했어요.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짝을 정해야 할지 몰랐답니다. 그래서 말했어요. 두 처녀를 각기 다른 방에 있게 하겠다. 두 방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도록 해라. 나무도령은 착한 할머니의 친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. 어느 쪽 방에 할머니의 친딸이 있을까? 나무도령은 어두운 뜰에 서서 중얼거렸어요. 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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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쪽판이랍니다. 앵! 나무도령의 귓가에서 모기들이 앵앵거렸습니다. 나무도령은 모기들이 일러주는 대로 동쪽방으로 들어갔어요. 나무도령은 개미와 모기 덕으로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. 하지만 마음을 나쁘게 쓴 사내 아이는 자기와 똑같이 못된 아내를 얻었어요. 그 뒤 두 부부는 딸과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. 나무도령 부부의 자손은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사내 아이 부부의 자손은 마음씨가 나쁘고 게을렀어요.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생기게 되었답니다.